한 줄만 잘할줄 알아도 일러스트에서의 작업이 굉장히 수월해진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스테리 빛나입니다. 오늘은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의 펜툴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펜툴로 직선이나 곡선 그리기, 펜툴로 그린 선을 둥글거나 뾰족하게 변경하는 방법, 그리고 펜툴 작업을 할때 주의사항과 세팅하는 방법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펜툴이 어디에 쓰이는지 한번 볼 건데, 펜툴은 정말 다양한 곳에 쓰여요. 지금 보이는 화면에서처럼 아이콘을 제작한다든지, 아니면 이러한 캐릭터를 만든다든지, 로고까지 만들 수 있는 엄청난 툴입니다. 펜툴을 잘 다룰 수 있도록 해야겠죠? 그러면 일러스트레이터로 오시고요. 파일에서 뉴를 눌러서 웹에서 웹라지로 새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여기 툴박스에 보시면 펜툴이 있습니다. 선택을 해주도록 할게요. 먼저 확인해야 될 사항은 여기 컬러 패널을 보시면 스트로크, 선색을 넣을 수가 있는데 선색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저는 잘 보이는 색상으로 하나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측에 보시면 스트로크 패널이 있는데 선 두께를 잘 보일 수 있도록 조금 올려주도록 할게요. 이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직선을 그리는 법부터 볼 건데요. 직선을 그리는 거는 매우 간단합니다. 그냥 클릭해서 시작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클릭해서 계속 선을 이어가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처음 시작한 점으로 돌아와서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도형이 연결이 됩니다. 선을 그릴 때 그리다가 중간에 멈추고 싶다면 엔터를 쳐주시거나, 아니면 선을 그리다가 컨트롤 클릭을 해주시면은 선을 끊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직선을 그릴 때 쉬프트를 같이 눌러주시면 수직, 수평선을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어려운 곡선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곡선도 시작할 때는 클릭해서 시작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위치에서 다음 점을 놓을 건지를 생각해 주시고요. 그 위치를 잡은 후에 누른 상태로 마우스를 드래그해 주시면은 곡선이 생깁니다. 그리고 양옆에 이렇게 튀어나오는 더듬이 같은 부분은 방향선이라고 하는데, 방향선이 있어야지만 곡선으로 선을 이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누른 상태로 그대로 끌어서 곡선을 계속적으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누른 상태로 드래그, 클릭한 상태로 드래그, 이렇게. 그리고 마찬가지로 끊어줄 때는 엔터를 한번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곡선에서 방향을 바꾸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시작은 동일하게 클릭해서 시작하시고요. 다음 점에서 마우스를 두시고 누른 상태로 그대로 끌어주시면 곡선이 된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내가 직선을 그리고 싶거나 혹은 아래쪽으로 만들어지는 곡선을 그린다고 해볼게요. 근데 이미 곡선의 방향이 위쪽으로 튀어나오게 정해져 있어요. 바로 지금처럼 다음 선의 굴곡이 내가 생각한 것과 맞지 않을 때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양옆에 튀어나와 있는 이 방향선이 문제인 건데요. 여기에서 내가 방금 그렸던 마지막에 있는 점에다가 마우스를 두시고요. 클릭을 한 번만 해주시면은 방금 이렇게 튀어나왔던 방향선이 사라지면서 이제 다시 자유롭게 그릴 수 있는 상태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직선도 그릴 수 있고요. 다시 곡선도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그리실 수가 있어요. 잘 하고 계시죠?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마찬가지로 펜툴을 선택을 하시고요. 선색을 골라줍니다. 그 다음에 스트로크 두께는 10 정도로 만들어 줄게요. 지금 구름 모양의 캐릭터가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눈, 코, 입만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조금 확대를 해서 아래쪽에다가 보고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눈이 감겨서 아래로 처진 모습이죠. 그래서 시작 위치를 하나 잡아주시고요. 클릭. 그 다음에 여기서는 한 번에 갈수 있을 것 같아서 다음 위치에다가 마우스를 두시고 누른 상태로 그대로 드래그를 해줍니다. 그러면 곡선이 들어갔죠? 그리고 엔터를 쳐서 끊어주세요. 여기에 속눈썹도 있어야겠죠? 클릭해서 시작을 하고, 다시 클릭해서 직선으로 끝내주시고요. 엔터를 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클릭, 그리고 교차되는 지점에 클릭해서 엔터 치고 마무리를 해줍니다. 그러면 입도 동일하죠? 클릭해서 시작하시고요. 다음 위치를 생각해서 누른 상태로 드래그를 해줍니다. 그리고 끊어주세요. 엔터. 오른쪽 눈도 똑같아요. 클릭하시고 다음 위치 생각해서 누른 상태로 그대로 드래그 해줄게요. 끊어줄 때는 엔터. 그 다음에 속눈썹은 직선으로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시고 클릭해서 엔터로 끊어주기. 다시 클릭해서 클릭, 엔터로 끊어주기. 네, 이렇게 눈, 입을 그려봤고요. 이제 여기서 선의 끝부분 처리를 바꾸는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바꾸고 싶은 선들을 셀렉션 툴로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셀렉션 툴을 클릭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방금 그린 선들을 다 선택을 할게요. 그 다음에 우측에 스트로크 패널로 와주시고요. 혹시 이 패널이 이렇게 크게 보이지 않는다면 옆에 위아래 화살표를 몇 번 눌러주시면 스트로크 패널이 크게 펼쳐집니다. 이렇게 다 펼쳐질 때까지 눌러주시면 돼요. 우리는 여기서 지금 캡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캡에는 세 종류가 있는데 여기에서 첫 번째 거는 지금처럼 끝나는 부분이 네모, 각지게 끝나는 거고요. 두 번째를 눌러주시면 끝나는 부분이 동글동글하게 끝나게 됩니다. 부드럽게 끝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내가 그린 선보다 좀 더 튀어나오게 선을 끝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거와 조금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좀 부드러운 느낌의 선을 연출하고 싶다면 두 번째 라운드 캡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배경이 하얀색이라서 잘 안 보이지만 지금 방금 그린 눈을 이 회색 쪽으로 가져가게 되면 이렇게 색깔이 채워져 있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현재 면색이 선택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보통 펜툴로 선을 그려야 될 때 여기 있는 면색을 선택해서 넌으로 면색을 빼주고 작업을 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원하는 모양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선을 다 그린 후에 수정하는 방법을 한번 볼게요. 선을 무조건 한 번에 잘 그려야 되는 게 아니고 언제든지 수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 선에서 점을 추가하거나 삭제를 한번 해볼게요. 펜툴을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선에다가 마우스를 두시면 플러스 표시가 나오죠. 클릭을 하면 점을 추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Direct Selection Tool을 선택을 해서 이 점을 이렇게 옮겨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향선도 이렇게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조금 다른 모양의 입이 됐죠? 점을 삭제하고 싶은 경우에는 펜툴을 다시 눌러주시고 이번에는 점을 클릭해주면 점이 삭제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 Direct Selection Tool을 이용해서 다른 방향선이나 아니면은 점의 위치를 수정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자주 사용되는 펜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콘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